자, 봅시다. 큰일 났네, 삼겹살. 수행 칼 그거 책방 같은 거 틀렸어. 틀렸어. 자, 22번부터 보세요, 이거. 거꾸로 22년도 거부터. 자, 보면. 자,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지. 네. 자, abundant는 풍부한 이런 뜻이야. 풍부한, 원래. 뭐 물자가 풍부하다. 단어 뜻은 적지 마세요. 밑에. 자, 밑에를 보고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아니면 수거다. 밑에 해석 있잖아. 자, abundant는 풍부한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뭐야? 풍부한 warning이야. warn, 경고. 자, 그러니까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죠.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 어떤 경고야? We shouldn't measure ourselves.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측정해서는 안 된다. Against others 뭐예요? 다른 사람에 맞서서 뭐 다른 사람에 비교하여 이런 뜻이죠. 여기서 against라는 거 그지? 대항하여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대 뒤에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그래, 완전하네요. 그럼 이거 무슨 대시야? 접속사 대시지? 자, 근데 앞에 선인사 비수구리한 거 있네. 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잖아. 그지? 나 앞에 선행사 비스무리한 거 있어. 이런 거 우리가 따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접속사 대 중에? 동격. 그래, 동격의 대시죠. 동격의 대. 자, 그런 경고에도. 자, 우리 항상 그러잖아. 사람들이 많이 말하잖아.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그죠? 남하고 비교해서 불행하지 말라고. 그죠? 뭐, 행복도 그렇고 뭐 했지. 자, 그런데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은 still do 여전히 한다예요. 자, 여기서 한다라는 거 뭐 한다라는 거야? 뭐 한다는 거야? 측정. 그래, 여기 동사로 하면 measure ourselves against others. 자, 요거를 뜻하는 게 요 두죠? 그지? 오케이? 자, 여기 어법이야, 어법. 29번은 어법이에요. 자, 근데 저 두가 어쨌든 여기 뭐 이 문제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대동사잖아, 대동사. 자, 그러니까 저기 뭐 R 같은 거 써도 안 되고 should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should? 근데 의미가 그러면 좀 이상하지, should를 쓴다면. 그럼 의미가 should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대부분의 우리들은 측정해야 한다라고 되는 거니까. 그럼 의미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요 measure ourselves against others만 대신하는 거니까 일반 동사니까 두로 한 거죠. 그지? R도 안 되고. 이해되죠? 그거? 자, 그 다음에 despite 있네, despite. 자, despite는 뒤에 묘는 거다? 명사. 뭐랑 비교해야 돼요? although. 그래, although. 그 다음에 도우도. 그지? all 생략된, 아니고, all이 생략된 도우도. 그죠? 어, 한 번은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에 또 이제 헷갈리는 게 even if, even though예요. 그죠? 근데 뭐랑 헷갈리냐면 안 돼. even if, even though랑. as if, as though랑 또 헷갈리더라고. as if, as though는 마치 뭐뭐처럼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요 내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빼면,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빼도 돼. 그러면 내용이 뭐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만약 여기까지 없다. 내용, 이게 선생님 말한 게 이걸 내용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내용은 똑같게. 그러면 주어 동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빼면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despite가 아니라 요 중에 하나를 써줘야 되겠죠. 그제 문법 문제로 나온다. 뭔 말인지 이해 되지? 네. 그러니까 순진하게 고등학교 때 despite, 그러니까 원문에서 despite냐 although냐 내용이 있어도 여기를 바꿔서 낸다고 그 내용까지 판단을 하냐 그걸 물어보게 돼요. 됐어요? 네. 여기 뭐 내용은 어렵지 않을 거 여기까지. 자, 우리는 not only 나오고 뭐 나왔어요? but also. also는 지금 생략이 된 거지? 그치, also 생략할 수 있으니까. 자, 선생님 그랬잖아. not only A but also B랑 not A but B랑 헷갈리면 안 되는데 우리 친구들 헷갈려요. 왜냐?
올 소는 생략할 수 있어서. 근데 모는 절대로 쓰면 안 돼. Only 또는 뭐 여기 only 대신 쓸 수 있는 거고 just, 뭐 simply 다 단지라는 뜻인 거고 merely 이것도 되고. 알겠죠? 자, 우리는 그러면 뭐야?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생명체. 크리에이터는 뭐 창조물, 생명체 이거야. 의미를 추구하는 창조물일 뿐만 아니라 자, 뭐다? 소셜 원즈다. 애즈웰 우리 B 애즈웰 애즈 A도 하죠? 그 애즈웰은 그냥 요 나돋니 벗어 쓸 때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거야. 또한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중요한 거 아니야, 어쨌든. 소셜 원즈다. 사회적인 원즈다. 여기 사회적인 원즈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밑줄 이거 문법 문제였는데. 자, creatures니까 복수니까 뭐 붙은 거야? S 붙은 거예요. 이제 단수면 원이고 이제 대명사 이해되죠 이거? 자,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요 사회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 이제 왜? 나도니 A 버덜소 B에서는 A를 강조하는 거야? B를 강조하는 거야? 내용적으로 B.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다는 거야. 사회적 동물이다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무슨 이기적이다. 어? 이기적이다. 개인주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누가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소크라테스인지 플라톤인지 지랄인지 뭐 누가 했겠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가 무슨 의미야? 혼자 살 수 없다. 혼자 살 수 없다. 알겠어? 혼자 살 수 없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의미를 추구하는 동물 이거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적으로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동물이래.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 한대요? Making interpersonal comparison 한대잖아. 알겠어? 지속적으로 뭐 한대? Interpersonal 지위적인 예? 인터 상호 개인적인 알겠어? 인터내셔널 국제 네이션이 국가니까 상호 상호적인 그러니까 서로서로 이런 말이죠. 비교를 만든다잖아.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뭐가 끝났는데 콤마 찍혔는데 ing였어. 네. 그럼 이거 뭐예요? 분사구문이야. 그래서 잘 적어놔. 분사구문 여기 구조 좀 그지 같으니까 분사구문 잘 적어놓고 알겠어요? 자, 뭐 하기 위해서 to evaluate ourselves 우리 자신을 진화하기 위해 뭐가 진화야? 그걸 evaluate 평가하다 어? 밑에 해석에 나와 있으니까 자 단어를 자 선생님이 답답한 건 뭐야? 자 이렇게 독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신이나 이런 거 할 때 그지? 내신이나 이런 거 할 때 만약에 내신 문제 이걸 쓰는 게 낫다. 그러면 좀 그거는 스펙까지 외우고 막 그래야 되지만 그냥 이거 우리 해석을 할 줄 아는 건 이 단어를 evaluate가 평가하다 이거 몰라도 그죠? 밑에 해석하고 아 evaluate가 왜 abundant 풍부한이란 뜻이지만 그 단어 사전을 찾으면 풍부한이지만 밑에서 풍부한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많은이라고 돼 있지 않아? 그래 많은 경우에도 이렇게 풍부하다는 게 많은 거니까 그제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아 이 단어 뜻이 이렇게 해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비교해도 되잖아 그제 그러면은 어쨌든 단어를 이 내용을 파악할 때 부담이 좀 덜 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읽다 보면 아, 나중에 해석하는데 evaluate의 정확한 뜻은 기억 안 나도 흐름상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자,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서 상호 개인적인, 그러니까 상호적인 서로서로 비교를 한대요 지속적으로. 왜 인간은 뭐니까? 사회적인. 그래, 무인도에서 만약에 혼자 산다. 난 독고다이야.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옷을 홀딱 벗고 다니건 뭐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 남하고. 그리고 나는 등골 브레이커. 무인도에서 겨울이에요. 근데 나 등골 브레이커 입을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어? 근데 이제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유행도 있고 그러니까 아씨 애들 다 입는 거 나도
잊고 싶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우리는 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남아, 그러니까 근데 남하고 자꾸 비교하지는 말라고 하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하는 거야, 그지? 사회적 동물이니까. 자, 뭔가 끝났어요. 자, 근데 여기 봐봐. 요 중간에 지금 콤마 콤마를 해서 요 분사 구문이 들어간 거야. 메이킹으로 표현하고 이 새끼가 글을 좀 그지 같이 써서 그래. 알지? 자, 그리고 이제 동사 2가 나왔어. And 동사 3가 나왔어. 뭐 시골 이게 저거랑 명령인가? 해석이 없는데 잠깐만. 아 요거를 아 이 선생님 괜히 어렵게 봤네요. 이 새끼 글을 이렇게 썼지 했네. 그냥 요거 이렇게 보면 되네요. 투부정사 이렇게 보면 돼. 투부정사 1 투부정사 2 and 투부정사 3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네. 뭐 어려운 게 아니냐. 그냥 저기 분사문만 체크하면 돼. 선생님이 괜히 어렵게 생각해. 자, 뭐 하기 위해서 남하고 비교를 한대? 그럼 이제 해보고 해석해보자.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지? 내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우리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죠? 자, 요거랑 이거는 내용이 비슷하네. 우리의 자존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뭐야? 자, 지금. 요거, 요거만 내용 파면,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서 뭐야? 준이랑 선생님이랑 이제, 내가 선생님, 내가 준이랑 비교하는 거야. 아이씨. 얼굴 내가, 저 새끼, 내 얼굴이 어떻지? 한번 비교해 보는 거야, 준이랑. 그지? 그리고 우리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거야. 이거랑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야. 자존감. 준이랑 얼굴 비교하고 선생님 자존감이 높아졌어. 그래, 내가 쟤보다 낫다. 속으로. 알겠어? 그러면 내 자존감이 높아지. 그러니까 비교한다는 거야. 그죠? 됐어요? 네. 얼굴이 뭐가 중요해? 얼굴도 중요한데. 응? 정신 상태가 중요하죠. 자, 봐. 그런데, 자 지금 여기서 뭐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나 문제가 있대. 문제. 이 사회적인 비교, comparison. 자, 명사형이니까 우리 이제 그래도 이제 2학년이니까 comparison 이렇게 동사형이랑 명사형이랑 나오면 어쨌든 그지? 네. 이런 것도 쓸 수, 스펠링 같은 거 쓸 수 있게 한번 또 생각해 주고. 자, 사회적 비교와 아, 사회적 비교가 갖는 문제는 대디아라는 것 이다죠. 뭐 그것이 그 비교가 종종 backfires 총을 거꾸로 쏘는 거예요. 알겠어? backfire 밑에 해석 뭐라고 했어요? 역효. 역효. 원래 단어 뜻을 사용하면 이제 역효과가 나다. 그러니까 뭔가 그지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회적 동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하고 비교를 해야 돼. 근데 어떻다는 거야? 그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라는 거야?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부터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예시. 그 역효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 그치? 자, compare A to B에요. A를 B에 뭐 비교하다, 비유하다. 저 to에는 뭐 with 같은 거 써도 돼. 알지? 자, 원래는 우리나라 말로는 비교하는 거랑 비유하는 거는 다르죠? 그치? 네. 어. 비교하는 건 뭐야? 뭐 지연이랑 보람이를 똑같은 인간이니까 비교하는 거야. 그지? 선생님을 돼지에 비유하는 거죠. 그죠? 그지? 알겠어? 뭐 이렇게 그런 거지. 근데 그럼 영어에서는 to나 with나 뭐 크게 이렇게 구별 안 하고 써요. 알겠지? 우리가 해석할 때도 그럼. 자, 그럼 뭐야?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이랑 비교할 때야. 그지? when ing네요. 그럼 여기도 뭐야? 어쨌든 분사 구문으로 쓴 거예요. 그지? 자, 어떤 사람이야? who is being니까 is doing better. 더 잘 하고 있는 사람과 비교할 때. 누구보다 we are. 자, 이것도 are 조심해. 이 뒤에 생각되어 있는 거 뭘까요?
이걸 알면 돼. Doing. We are doing. Doing. 어, doing도 괜찮아. We are doing. Doing better. Doing better. 우리가 더 잘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Doing. Doing. 굿이죠, 굿. 됐어? 우리가 잘. 어, 여기는 굿이라고 해도 되고 well이라고 해도 돼요. 알겠어? 네. 어, 잘하는 것보다, 그치? 이거는 요거랑 지금 자, 이거랑 대동사를 이루어진 거니까. 자, we are doing good. 왜냐면 do good 이로움을 끼치다. 아, 이거 well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알겠죠? well. doing well. 그래서 요 비동사 아라는 거 조심하고 와야죠. 자,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과 비교하면, 그지? 자, 여기 역효과가 나는 게 뭐예요? 자, 그 앞에 내용을 해봐.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나면 쟤보단 나 자존감이 높아지겠지, 그지? 네. 근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랑 비교할 때는 우리는 종종 자 어떡하게 느낀대요. inadequate. 무능하게. 자, 원래 뜻은 부적절한이에요. 부적절한. 알겠어? 부적절하게 느낀다. 아, 이거 족같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얼굴 보고. 그죠? 자, 근데 여기 뭐뭐 하겠지만 LI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것 때문에 문법 문제가 나온 거야, 이건. 자, 뭐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느낀대? Not doing as well 이네요. 그죠? 네. 그만큼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보니까 ing 쓰인 거죠, 그지? 네. 내용은 어렵지 않죠? 돼요, 안 돼요? 네. 자, 이것은 때때로 leads to, lead to, 뭐뭐로 이끈다. 자, 그리고 이것이 가리키는 거, 이 앞문장의 내용이니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아, 이거, 한 번 네. 자, when ing니까 이거 원래 문장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뭐 어렵진 않은 거야. when, 주어 뭐예요? we죠, we. ing, 콤마, 주어 동사 여기잖아. 그죠? 네. 그 다음에 compare. compare 쓰면 되죠. 시제 feel이니까. 알겠어? 네. 그래서 이 ourselves도 중요한 거라고. 주어가 누구니까? we니까. we,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거죠? 저기다 us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헷갈릴 수 있어, 그지? 선생님, 자 선생님이 이거 기본적으로 처음 수업할 때는 나올 수 있는 걸 다 해주는 거야. 알겠어? 뭐 내용 설명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문법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학교 선생님 필기를 보고 나서는 그 부분을 한 번 더 해주는 거고, 학교 선생님 보면서 뭐 저런 거는 또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지? 그리고 또 선생님도 놓칠 수 있는 게 있어. 알겠어? 나도 놓치지. 왜냐면 뭐 교과서 같은 거는 지금 몇 년 동안 반복이 됐으니까, 그지? 놓치는 게 별로 없지만 이렇게 새로운 모의고사 지문이나 이런 거는 나도 놓치는 거 있어요. 그러면 또 니네 학교 선생님 필경 보고 어? 이런 걸 또 이렇게 강조했네 라고 선생님이 더 한 번 또 해주는 거야. 알겠어? 자, 이것은 때때로 뭐를 이끈대? lead to. 자, 사이코예요. 그럼 누구예요? 심리야, 심리. 자, 뭐 정신분석학자들이. 자, 말이 뭐냐면 말. 이거 불어에서 온 건데. 알겠어? 나쁜이야, 나쁜. bad의 의미예요. 알지? 그러니까 이 단어 기억할 때. 그러니까 뭐야? 악성 질투라고 부르는 것을 이끈대요. 이것이. 그치? 자, 그 악성 질투라고 부르는 게 뭐야? 동격으로 설명해 주는 거지? 네. The desire야. 바램. 자, 누가, 자,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어 돼요? 의미상. 그래, 의미상 주어져? 네. 그래서 요 3번이 맞는 거야. 왜? 앞에 for someone이 있으니까. 어떤 욕망이에요? To meet with misfortune. 자, 어떤 사람이 포춘은 행운이지 미스포춘은 불운이겠죠. 불운. 네. 불운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지?
누구랑 비교할 때? 나보다 나은 사람이랑 비교할 때 악성 질투라고 부르는 거를. 그게 뭐야? 자, 이거 악성 질투의 정의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좋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알겠지? 불운을 만나기를 하는 바람이니까. 자, 그거에 대한 예시가 뭐야? IBC 가정법이네요. 자, did 나온 이유 뭐야? 가정법 과거니까. 이제 가정법 과거에서 어떻게 하죠? 현재처럼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을 didn't have, 가지지 않으면 좋겠다. 좋을 텐데. 이거죠. 그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걸 갖고 있지 않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지? 됐어요? 좋댔으면 좋겠다. 갖고 있는 걸 빼앗기면 좋겠다. 이해돼요? 안 돼? 그게 악성 질투야.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또한. 자, 여기까지는 뭐야? 나보다 잘하는 새끼 하는 거잖아. 그치? 네. 나보다 잘하는 새끼랑 비교하는 거. 자, 근데 이번엔 또한. 자기 자신을 누군가랑 비교하는데 누구래요? Who is doing well? 더 못하는 새끼. 뭐보다 we are. 자, 여기도 뭐 생각된 거예요? Doing bad. 우리가 못하는 것보다 badly. Badly도 되겠죠. Bad라고 해야 돼. Doing bad. 자, 우리가 못하는 것보다 더 못하는 새끼랑 우리가 비교. 나보다 못하는 새끼랑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내 자존감이 높다고 했잖아. 높일 수 있잖아. 근데 그것도 뭐래? Scorn. 경멸이에요. 경멸. 알지? 어떤 경멸감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대. 자, 얘 뭐예요? Comparing이 주어냐? 비교하는 것? 그죠? 그죠? 네. 여기 틀렸는데 뭐가 틀린 거야? S가. S가 붙어야죠, S가. 네. 알겠어? 나보다 못하는 새끼랑 비교하는 거는 나 자존감 높이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왜 백파이어가 있대요? 자, 어떤 경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대. 위험에 처한대. 그 경멸감이 뭔데? 이것도 동격이죠, 동격. 아까 위에랑 똑같은 구조로 표현한 거야. 위에는 이제 더 desire라고 했고, 얘는 feeling이라고 했어요. 감정인데 어떤 감정? Others are something undeserving. 자, deserve가 뭐야? 뭐뭐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뭐뭐 받을 만하다, 이거야. 근데 undeserving이니까 뭐야? 받을 만하지? 않는, 그죠? 받을만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은. 뭐에? 우리의 beneficial, 우리의 혜택을 받을만하지 않은 애야, 다른 애는, 다른 애는, 그 못한 애는. 자, 이 대디야 지금 여기까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잖아요. 그럼 이 대도 무슨 대시예요? 접속사 대 중에 앞에 선행사 비스무리한 거 있으니까. 동격의 대신 거지, 동격의 대. 자, 그래서 이제 뭐야? 자, 이거의 예시는 뭐야? She is beneath my notice. 자,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She is beneath my notice. 밑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나는 내가 그런 주목할 가치가 없어. 그래. 여기 뭐 가치가 없다, 뭐 부정, 낮 이런 거 없는데. 이 beneath가 뭐죠? 뜻이? beneath. 가치가 없다? 원래 뜻 신장. 에? 씨발. 뭐뭐 밑에지. 뭐뭐 밑에. 자, 그녀는 나의 주목 밑에 있어, 이거잖아. 자, 그래서 요거랑 반대되는 뜻 beyond, 뭐뭐를 넘어선, above 뭐 이런 거죠. 알겠어? 자, 근데 이 뉘앙스를 생각해보라고. 이거 비니스라는 말. 자, 해석 뭐뭐 밑에인데, 밑에는 바로 밑에 있다 뭐 그런 건데 거기까지 필요 없고. 자, 여기다가 봐봐. 비언드 뭐야? 비언드 디스크립션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묘사를 넘어선이야. 자, she is beautiful beyond the description 은 뭐야? 그녀는 아름답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묘사를 할 수 없을 정도. 이것도 지금 부사의 부정의 의미예요. 어버브도 뭐뭐를 뛰어넘는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럼 내가 자 above my ability 자 he is above my ability 그녀는 내 능력 밖이야 능력 너머에 있어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뭐 이런 거잖아 그죠? 자 여기도 그녀 직역을 하는 거야 그녀는 나의 주목 밑에 있어 이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목할 가치가 없어 자꾸 이러니까 뭐라고 뭐 하는 거예요? 왕따시키고 패고 꺼져 하는 거죠 그치? 이런 역효과가 있다 됐어? 됐어? 네 자 지금 봐봐 여기까지가 지금 뭐예요? 악성? 악성 질투예요 악성 질투 됐어? 네 자 그리고 나서 then again comparing ourselves to others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은 또한 그죠? 이번에는 무슨 질투야? 비나인 비긴 아니야 비긴 비나인이야 비나인 네. 자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비나인 MB는 양성. 양성 우리 악성 종양 양성 종양 들어봤죠? 네 알겠어? 자 양성 질투를 이끌 수 있대요 그 양성 질투가 뭔데? 계속 동격 표시해주잖아 그치? 네 더 롱잉 롱잉의 뜻이 뭐예요? 긴 오랫동안 아 선생님 표정 어떡해 자 롱이 형용사로는 뭐 긴 이런 뜻이 있지만 동사로는 long for 하면은 뭐뭐를 갈망하다 갈망하다 알겠어? 롱잉은 갈망이죠 갈망 알겠어? 위에 이거 비슷한 뜻 뭐로 쓰였어? desire, feeling 이런 거로 다 쓰인 거야 느낌, 갈망 이 양성 질투가 뭔데? 어떤 원하는 거래 갈망이래 뭐하는 원하는 거예요? reproduce 다시 만드는 거 재생산하는 거 뭐를? 다른 사람의 accomplishment 다른 사람의 성과를 뭐 없이 wishing them ill 그들이 아프길 바라는 거 없이 without 전치다니까 ing 온 거죠? 네. 그들이 아프길 이거는 어쨌든 뭐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가 자 얘도 가정법이네 가정법 과거 그래서 had 온 거죠? 네. I had what she had 그녀가 갖고 있는 걸 내가 가지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거죠 그치? 자 남자친구 얘기를 하면 뭐예요? 남자친구 얘기하면 자 위에 거는 악성 질투는 뭐야? 헤어졌으면 좋겠어 헤어졌으면 좋겠어? 네. 그죠? 그래서 헤어졌으면 좋겠어 이거는? 나도 있으면 좋을 나도 그녀가 남자친구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거죠 그리고 위에 거는 반대로 말하면 헤어졌으면 좋겠어는 내가 뺏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악성 질투 양성 질투는 뭐라고? 아니죠 그녀가 갖고 있는 걸 갖기를 바래 밑에 게 뺏는 거 아니죠, 아니죠. 왜냐면 이거는 그들이 아픈 걸 바라는 것 없이야. 그러니까 쟤도 남자친구 있으니까 나도 남자친구 있어야 돼. 이거고 위에 거는 쟤도 좋댔으면 좋겠어. 쟤 왜 저래? 쟤 왜 이렇게 운이 좋아? 그러니까 위에 거는 악성이니까 뭐야? 알겠어? 잘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걔한테는 그 상대방한테는 비교 대상한테는 손해는 없어. 근데 나도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질투하는 거고 나도 남자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질투하는 거고 뭐 남자친구 뺏겠다 헤어지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위에 악성 종여 아니 악성 질투는 뭐예요? 헤어졌으면 좋겠다 뺏어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됐어요? 네 자 그래서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근데 양성 질투는 밑에 보면 나쁜 게 아니야. 콤마 위치예요. 콤마 위치. 이거 문장이 길어서 끄는 건데 콤마 위치예요. 자, 5번 문법 문제 왜 나온 걸까요? 그것 때문에 나온 거야. 이 콤마 위치. 성행사. 알겠어? 아니 그러니까 수능형이니까 이거. 콤마니까 위치죠? 네. 엔드 써져 있다.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돼? 이. 알겠어? 네. 해즈니까 해즈. 알겠어? 자, 그리고 그것은 자, 이 양성 질투라는 것은
has been shown 보여져 왔대요. In some circumstances 몇몇 상황들에서 그래서 뭐를 해준대? Inspire, motivate 둘 다 오형식 동사죠? 네. 근데 좋은 거네 둘 다. 영감을 불러 이렇게 동기를 불러야죠, 그죠? 네. 의미상의 주어 그다음에 뭐인 거야? To 부정사. To increase our effort. 우리의 노력을 증진, 증가시키도록 권장하고 동기부여를 시킨대요. 그죠? 네. In spite of a recent failure. 현재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거잖아. 남자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하면 뭐야? 나도 남자친구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뭐 한다는 거야? 동기부여. 아씨. 양치 잘하고 자고 밤에 마사지 좀 하고 자야 되겠다. 얼굴 마사지라도 하고 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잖아. 알지? 네. 이 내용 전체적으로 잘, 이거는 솔직히 순서로 나오면은 선생님이 다치면 순서로 내. 알지? 이거 원래가 문법 문제였으니까. 순서로 내면은 헷갈리면 안 되겠죠? 요 위치가 가리키는 게 뭔지.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요거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또한 이런 거 있으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디스도 있고 위에. 그래 안 그래요? 네. 알지? 그러니까 순서로 내면, 그러니까 내용으로 낸다면 순서로 내면 확실하게 여러 번 해서 순서를 확실하게 기억하지 않는 이상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용은 이해되죠? 네. 여기까지가? 네. 그럼.